이제 며칠 후면은 약두달 정도 딱두달 되는 날이 되는데 이제 잡고 싶었던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드디어. 그래서 되게 기분 좋고요. 제일 하고 싶은 게 방망이 배팅 훈련이지만 지금 티배팅 가볍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, 아직은 작년에 방망이 잘 치던 그 감은 아직은 손에 아직 안 왔고요. 오랜만에 잡은 거기 때문에 아직 적응해가는 단계고, 그래서 아직은 좀 어색한 면도 있고요. 하지만 하다 보면은 적응돼서 작년에 홈런이든 안타 치던 그 감을 다시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통증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도 이거를 이겨내야지만이 더 강한 타자가 될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시합을 빨리 1군에서 뛰고 싶은 게 간절합니다. 마음은 뛰고 싶지만 천천히 준비 잘해서 완벽해지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송지현 선배님은 저희 팀에 있으시면서 되게 활약도 많이 하시고 초반에 그러셨는데, 또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또 친구였고 얼굴 보고 인사도 못했고 그랬는데,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. 넥센이라는 구단에 가서도 아마 더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, 하지만 이제 다이노스랑 시합할 때 제가 이제 타석에 나왔을 때는 맛있겠죠, 아마 타석에서. 그럴 때는 저도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. 창섭이 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표팀, 대학교 때 대표팀도 같이 다녀왔고 친분이 있는 사이고, 그리고 정준영이라든지 석훈영이라든지 두 형은 야구 선배로서 인사하는 사이였는데요. 이제 같은 한 식구로서 저희 팀이 이제 한 일원으로서, 저도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만나면은 이제 같이 야구하고 싶고, 저희 팀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마음가짐하고 시합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